한식으로 한식 콤보도 정해졌으니 대답사였습니다. 네, 한식을 콤보한 제품입니다. 네, 한식 대답사였네요. 한국이 아닌가? 오,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네, 한식입니다. 이야, 일찍 김사병을 장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병을 테이프에 묻으시고 깜짝깜짝이고 팍팍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에레포스트로 지하 1층 3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건강장비입니다. 얘네 틀려서 어차피 쓸데 없어요. 지금 타고 올라가는데 위에 큐라이터가 되겠군요. 네, 뭐 타고 올라가는 소리가 겁나 싶었네. 네, 타고 올라가도 아무런 집중 안 합니다. 정방 전지 케이블 25구요. 고급도 아니고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고 출차률은 크라이트의 대답정밀입니다. 네, 저희 대답정밀 LED 경화대 보조삽이 됐고 원래 있던 크라이트까지 있습니다. 네, SLA월, 어, 이것도 보조삽이네. 못합니다. 이상 이호찬이었습니다. 네, 이제 옥상 하행 평범한 경광전기입니다. 네, 앵앵 거리죠? 네, 저기 경광전기.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경광전기 두 개입니다. 저기는 큐라이트가 어디고? 저거는 K100, 저거는 K125고. 네, 이상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찬입니다. 오늘 제 멘토스하고 얘를 하나씩 뽑기를 해볼게요. 네. 오, 오랜만이다. 아, 역시나 두 개네요? 과연? 정말 오랜만이다. 이거 추억의 멘토스 뽑기. 오, 오, 빨간 장점. 두 번째는 세 개 나왔네? 뭐야? 어, 원래 두 개인데 세 개가 나왔어. 세 개가 끝이야? 아니. 아! 네, 세 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찬입니다. 오늘은 쭈팍 쭈스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얘는? 어, 역시 두 개.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탕이 당첨될까요? 과연, 오, 오, 카세! 초코맛 당첨될 거예요, 여기 한 번. 네. 오, 연두색 당첨? 네. 이상, 이효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내 집어들거라 어떤 아름다운 예전 알지 텐션 오르지 않는가